혹시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반대말. 불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뻔한 답을 제가 요구하지 않았겠죠. 예.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거래입니다, 거래. 예, 주고받는 거 있죠? 너 열심히 해, 그럼 믿어줄게. 이거는요, 부모 마음이 아닌 장사꾼들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너 열심히 하면 내가 믿어줄게. 요게 뭘까요? 요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스스로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고3 때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 아이들이 슬럼프에 빠져요. 예, 잘 나가다가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런 사례들을 분석해보면요. 분석해보면 그 자존감 부족이 마지막에 뭘까요? 아이를 쓰러뜨립니다. 예, 왜? 고3 때 힘들잖아요. 모의고 한두 번 실패할 수도 있죠. 성적 떨어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자존감이 강한 아이들은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많은데 어떤 아이들은 뭘까요? 그걸로 좌절이야 그냥. 그걸 끝. 예. 얘들의 특징은 뭐다? 예. 그 자신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이 주변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거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이제 어떤 아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동기라는 게 있어요. 동기 사람에게는요. 그거 아시죠? 동기라는 게 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 교육학계에서는 동기에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행동만 신경 썼죠. 공부해. 뭐 이유를 따져. 이유를 따지는 건 공부가 아닌 거죠. 그죠? 반항인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동기라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 긍정적인 뭘까요? 예. 인식의 제가 볼 때에는 진전입니다. 근데 이 동기가 크게 보면은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적 동기가 있고 내적 동기가 있죠. 예. 외적 동기는 뭘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칭찬받는 거. 좋은 성적. 이걸 내적 동기라고 외적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내적 동기는 뭘까요? 내적 동기. 예. 공부에 대한 나의 만족감이 내적 동기죠. 예, 만족감. 뭐냐? 공부하는 과정에서 재미가 있어. 뭔가 내가 의미를 느껴. 성취감이 있어.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죠.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적 동기가 발달한 아이들이죠. 예. 자, 근데 이제 외적 동기가 발달한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만족감이 아니라 거부감이 강합니다. 별 재미없어. 예. 별로 의미도 못 느껴. 성취감도 별로 없어. 근데 하지만 뭘까요? 외적 동기가 강하니까 거부감을 이겨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장 부모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죠. 예, 좋아하는 유형의 아이들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뒤바뀐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적 동기도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적 동기라는 게 이런 겁니다. 좋아하는 음식 있으시죠? 좋아하는 메뉴. 내가 좋아하는 특별하게. 또 싫어하는 것도 있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유가 뭘까요? 맛이 있으면 좋아하는 거고요. 맛이 없으면 뭘까? 싫어하는 거죠. 맞습니까? 똑같거든요. 학습에 대한 동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맛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느낌이 좋은 아이들이 있죠.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공부하면서 맛있는 느낌을 많이 경험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걔들은 당연히 뭘까요? 두뇌에 내적 동기가 강한 아이가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요. 그런 맛은 없어. 근데 뭘까요? 목표를 정해놔. 예. 자, 꿈을 그리고요.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래요. 이런 식으로 컨설팅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동기부여 캠프 가면 그렇게 하죠? 맞습니까? 어.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너 인생 그렇게 살았냐? 인생이 그렇게 뭐 설계도대로 되는 거냐? 그거 제가 볼 때 그거는요. 인간에 대한 뭘까요? 모독입니다. 그렇게 인생 단순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아이들 변화 과정을 보면은요. 내적 동기가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얘들은 나중에 뭘까요? 결국은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내적 동기가 전혀 없어. 근데 얘는 승부근성. 예. 또는 뭘까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워낙 압력이 거세니까 아이가 그래 부모 뜻대로 살자 뭐 이렇게 포기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쭉 가다가요 결국 저는 자빠지는 것밖에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예. 제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자, 어떤 아이가요? 해병대를 갔다 왔습니다. 나이가 많죠. 예. 제가 제수종합반 학원 원장을 하면서 제가 직접 개인 지도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의지의 화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해병대도 자원 입대한 겁니다. 자기가 정신 차리고 공부하겠다고. 자기는 24시간 공부할 수 있대요. 예. 근데 이 친구는요. 공부에 대한 내적 동기가 이만큼도 없어요. 왜? 공부의 맛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러니까 뭘까요? 문제를 다 외워 그냥. 예, 외우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학습활동이 일어날까요? 두뇌에서? 그 친구한테요. 자, 이런 거죠. 지문을 딱 놓고 지문의 내용을 한번 네가 느껴봐라.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문제 푸는 거 아니죠. 문제를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문만 놓고. 언어 지문, 외국어 지문 뭘까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푸는 목적이 정답 맞추기가 아니다 너. 응? 이 수학 문제 속에 숨어있는 수학적 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논리를 내가 느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있죠. 틀려도 좋으니까 이 맛을 느끼게 해줘요. 예. 그러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지금요 나이가 27이거든요 저 지금 급하거든요. 좀 빨리 공부하면 안 될까요? 예. 그럼 제가 다시 얘기를 돌려줍니다. 너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너 도대체. 예. 내 말대로 해. 나 믿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가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잘 보세요. 뇌주동기가 두뇌에 조금씩 뭘까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거든요. 그거 아시죠? 학생들이 대부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아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들이. 나 공부 포기해서 안 할래.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예, 충분히 공감하시죠? 학창시절에. 그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하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내적 동기가 없기 때문에, 예, 그건 뭘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뭘까요? 외적 동기로 인해서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끼죠. 맞습니까? 예, 근데 할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까요?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뭘까요? 세월을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이런 겁니다. 그 아이는 근데 외적 동기가 워낙 강하게 무장되어 있는 상황이 됐죠. 예.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내적 동기가 없는데 내적 동기를 일깨워준 거죠. 그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 해야지가 아니라 할만하다가 되죠. 또는 하고 싶다가 되죠. 예. 이러면은요, 성적이 쫙 올라갑니다. 예. 쫙 올라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재수생, 삼수생, 예. 거의 몇천 명 컨설팅을 해봤거든요. 온라인 상담까지. 예. 근데 그 중에서요, 정체 상태에 머물다가 쭉 수직 상승하는 코스가 있어요. 네. 요때 있지 않습니까? 요때. 요때가 언제냐?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실제로 서점에 나가보시면, 나 이렇게 공부해 서울대 갔다, 뭐 어디 하버드 갔다, 이런 책 무지하게 많죠. 근데 그 책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요, 똑같이 공부는 뭘까요? 시작해요. 네. 한 번쯤 결심하고 시작을 합니다. 학창시절에 결심 몇 번 하셨어요? 네. 꽤 많이 하셨죠. 그죠? 근데 어떤 친구는요, 결심한 다음에 쭉 올라가죠. 근데 어떤 친구는 뭘까요? 결심하고 또 말아. 또 결심해. 결심만 자주 해. 예.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보통은요, 보통은 의지라고 얘기하죠. 예? 어떤 친구들은 의지가 강하니까 고비가 와도 뛰어넘는다고 생각하시죠. 그거 오해입니다. 예. 결정적인 오해예요. 제가 연구해보니까요, 공부를 똑같이 시작했어. 근데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대단히 우연적으로 뭘까요? 내적 동기가 뭘까? 촉발된 거예요. 예.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게 재밌네, 이거? 예,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은 쭉 가더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책에는. 자기가 극복했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예. 근데 저는 그런 사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쓰면 뭘까요? 멋있어 보이죠? 여기서 이제 왜곡이 발생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똑같이 수학 공부를 못 했다는데 어떤 아이는 쭉 가요. 어? 얘 공부를요, 심층 인터뷰 해보면은요, 어느 순간 뭘까요? 수학에 대한 느낌이 바뀌었어요. 수학이 바뀌었어. 무슨 얘기냐? 짜장면을 내가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느 중국집 가보니까 우연히 뭘까요? 짬뽕이 안 된대. 그러니까 할수록 짜장면 먹었어. 근데 짜장면 맛있는 거야, 이거. 그 순간 뭘까요? 좋아하는 메뉴가 갑자기 바뀌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죠. 예,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부러우시죠? 예, 그거는요, 타고난 재능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공부라는 걸 경험하죠. 경험하는 과정에서 맛을 볼까요, 안 볼까요? 맛을 보죠, 그죠? 근데 맛이 없으면은요, 인생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요, 내적 동기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걔들은 당연히 뭘까요?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예, 공부를 합니다. 올 겨울방학 때 이제 벌써 윈터스쿨이라고 아시죠? 예, 몇 분, 뭐 여기도 아마 계실 겁니다. 방학 때 되면 뭘까요? 돈은 좀 들지만, 예, 보내버리죠? 예,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뭐, 특히 예비 고1 과정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마감이에요, 벌써. 예, 기숙학원도 지금 비어있죠? 수능 끝났으니까, 그죠? 거기에 꽉 찹니다, 거기에. 예, 예비 고1, 예비 고3. 예, 요즘은요, 예비 중1도 많아요. 예비 중1도. 거기를 갑니다. 정말로 이거 제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거기 갔다 망가진 애들 너무 많이 만나갖고 제가요. 예, 캠프 이런 거 갔다 오면 망가진 애들 너무 많이 만나갖고 제가. 예, 저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예, 좀 이렇게 좀 쉽게 좀 잘 될 사람, 이런 사람들 안 와요, 잘. 저한테는. 예. 다 포기하고 마지막에 찾아오듯. 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예. 거기를 갔어요. 어떤 애가 갔습니다. 이제 부모 생각에는 뭘까요? 그래, 겨울방학 두 달 동안 빡세게 국영수하고 선행학습 좀 하면 얘가 예, 중학교 올라가든 고등학교 올라가든 또는 고3이 되든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계시죠.
근데 막상 가서 수업하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혹시? 안타까운 거죠. 뭘까요? 공부에 대한 거부감만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어요.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거죠. 실제로요, 요즘 고등학교에서 선생님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대략 한 25% 정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40명 정원이면 한 10명 정도 수업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만 수업을 듣고 나머지 4분의 3은 뭘까요? 자신만의 세계에서 학교 생활을 즐깁니다. 근데 그런 기숙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아이들 보면 애들 다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되도록 그런 아이를 원하신다면 우리 아이의 동기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겠죠. 학원을 보내드려도 마찬가지고요. 과외를 시키더라도 뭘까요? 빡센 수학? 노. 재미있는 수학. 빠른 진도? 노. 천천히 진도 나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방학 동안밖에 안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걔가요, 공부에 대한 맛이 달라져서 뭘까요? 그 힘이 학기 중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근데 방학 동안에, 학기 중에는 뭘까요? 별로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맛도 별로 못 느껴. 그러니까 요즘 아이도 그런 애들 많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뭘까요? 맛도 몰라 잘. 근데 방학 동안에 빡세게 하면서 확실하게 맛을 알죠. 정말 이거 싫구나. 정말 이거 못 먹겠구나. 그게 뭘까요? 윈터스쿨에 가서 아이들이 망가지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동기부여 캠프 잠깐 말씀드릴까요? 거기 가면은요, 꿈을 막 그려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 뭘까요? 계획을 세워요.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쫙 실천하는 걸 연습하고 와요. 자, 거기선 잘 되죠? 왜? 방해소가 별로 없잖아요. 집에 딱 왔어. 집에 딱 와서 계획을 딱 세워요. 근데 먼저 일단 부모가 먼저 감시의 눈초리로 이제 바라보죠. 너 그거 얼마짜리인지 알지? 잘해. 자, 이런데 아이가 사실은 뭘까요? 이렇게 잘 보호되고 관리된 환경에서 준비했던 것들이 집에 오면 금방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컨설팅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부모들이 열받아요. 그런 데까지 보냈는데도 얘가 아직까지도 계획대로 실천을 안 해. 그러면 그 캠프 갔다 온 게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감됩니까? 아니면 아이를 더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까? 당연히 더 미워하게 되죠, 그죠? 거기까지 갔다 온 놈이. 내가 거기 안 갔다 왔으면 내가 이해하겠다로. 거기까지 갔다 왔어. 근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는 거죠. 아이도요, 거기서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왜? 관리를 해주니까 이렇게. 그죠? 근데 막상 집에 와서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부모도 결국 뭘까요? 아이에 대한 불신이 강해져요. 야, 그것도 안 통하는구나. 아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뚝 떨어져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답답한 거죠. 자, 제가 이제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자, 내적 동기가 아이들한테 있어야 되고요. 고3짜리들, 제가 이제 아이들 학습 특강을 학교 가서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 너희들 언어 같은 경우는 일단 언어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읽기의 재미라는 걸 일단 지금에도 느껴봐야 된다. 읽기라는 거. 자, 문제풀이 생각하지 말고요. 시간 제한 빼고요. 그냥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만 줘도요. 이건 제가 다 실험해 본 거거든요. 문제 안 풀게 하고요. 그냥 어떤 글이든지 대표적인 거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동별곡이라고 아시죠? 관동별곡을 아이들한테 이제 공부하게 하면은 혹시 그런 말 아세요? 고전을 만나면 고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표현 중심으로 아이들 막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공부가 제대로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공부가 제대로 되면은요, 성적은 나오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 한 장을 딱 만들어 갖고 가요. 만들어 갖고 와서 아이들한테 관동별곡의 재미를 이제 맛보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은요. 자, 지은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이 사람이 이걸 왜 썼을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도를 가지고요. 관동별곡에 나오는 장면이 아니라 뭘까? 여행 코스를 한번 쭉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의도로 왕한테 아부하려고. 아부하려고 쓴 거다. 근데 아부하는 글이 뭘까요? 좀 멋있으려니까 뭘까요? 중간중간에 경치 이런 거 막 들이대갖고 쓴 거다. 그 스토리 자체를 재밌게 풀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 근데 그거를 아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요, 그런 재미를 느낀 상태에서 관동별곡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읽힐까 안 읽힐까요? 읽히죠. 그럼 읽히는 겁니다.